평운동은 사실 여기에 오래 남아있는 게 목표죠? 네, 저는 오늘도 메이크업을 받다 말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뭐 오늘도 메이크업은 뭐야? 받다 말고 나왔어요. 아, 받다 말고 나왔다. 그러면 아예 받지 마시지 왜? 그러기에는 행여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저는 사실 우리 청담동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예능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청담동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아. 지금 이 정도 왔을 때 얼굴을 공개해야 이 다음에 이제 섭외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내리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개해도 이도저도 아니야. 맞아. 지금 청담동 네. 여기 오래 있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지금 분위기 좋을 때 얼굴 그렇지. 하고 타이밍. 방송국에서 그렇지. 이제 공급하러 가야지. 그렇지. 지금 내가 봤을 때 청담동 지금 공급증이 왔어요. 왔어요 이미. 왔어요. 와이! 이게. 와이! 이게. 너 지금 감동한 거니? 네.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청담동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관심이 떨어지잖아?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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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얼굴 벗어야 돼. 끝이야. 벗어버려. 지금 조마심해. 아, 지금 안 되고. 경기를 해야 돼. 경기를 해야 돼. 두 예능 거장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호박즙 냠냠님. 안녕하세요. 호박즙 냠냠냠입니다. 오늘은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제 벌써 복면을 벗고 아니요, 점점 개인기가 떨어져서. 아니, 우리 개인기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숨겨진 그 달란트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저는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맞춰드려요,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아니요, 오늘은... 그럼 맞춰드려요,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아니요, 오늘은 남겠습니다. 나왔어, 이미. 네, 니네 이름 아는데? 그룹 키큰 애들. 그래. 아, 크나큰, 너 크나큰이지? 아니요. 아, 크나큰, 너 크나큰이지? 아니요. 작디작은이냐? 작디작은이냐? 이봐. 이봐요. 그 정도였어? 그럼. 자, 그러면 우리 무궁화마트 점장 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궁화마트 점장 아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번에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희. 조현동 선배님과 아, 풍선 터뜨리기. 아, 그때. 아, 맞아. 점 진짜 그 매갈이 없는. 네, 맞아. 네, 우리 무궁화마트 아버님 가게에서 뭐라도 좀 주워 먹어요. 아버지가 지금 마트를 안 하십니다. 어, 그럼 지금 뭐 하세요? 건설업 쪽으로. 아, 무궁화 건설? 네. 네, 무궁화 건설. 아니, 그 본인 아버지도 아닌데 뭘 이렇게 오케이를 하세요? 청담동 아버님 뭐 하세요? 아, 건설 쪽에 하면 돈이 많다. 그 정도? 그 정도? 아, 훌륭하십니다. 호박즙 냠냠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님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는 음악하십니다. 오, 추천 직원이군요. 저희 아빠는 이거 하세요. 색스폰? 이거 그 투바 부부젤라. 아니요 부부젤라. 부부젤라. 아니요 부부젤라. 부부젤라. 에이, 그 아버님이 뮤지션인데 부부젤라를 하겠어요? 야, 그 남의 아빠랑 너무 안 부러운 거 아니야? 어떤 아버님이 부부젤라로 뮤지션을 하니? 아, 아버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떤 거지? 색스폰? 이게 뭐죠? 부부부. 어, 저거요, 저거. 아, 호른이. 네. 호른이. 호른. 호른. 아. 호른 하신다고. 호른 하십니다. 자, 그리고.